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대비 셀트리온 삼형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불기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그동안 많이 하락을 해서 지금 8% 12,500원 상승을 해서 168,000원 이 주가가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오늘 하루만큼은 그 동안 이렇게 계속 속상했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기뻐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머니투데이에서는 어, 윤석열 당선인께서 어, 새로운 어, 윤 정부가 밀어준다 주가 쭉쭉 셀트론 삼형제 일지의 급등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음, 윤석열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어, 밀어줘서가 아니고요. 오늘 옳은 이유는 제가 9시 라이브 방송 때 전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셀트론 사용제 급등 이유를 알게 되면 어, 피치인 베스먼트 오늘 강 대표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뉴스를 같이 한번 볼까요? 윤석열 정부가 아, 바이오헬스 분야 미래의 먹거리로 삼는 바이오헬스 한류시대 개막을 선언한 가운데 셀트론,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 등 이른바 셀트론 사명제의 주가가 모두 급등하고 있다. 이거는 장중에 나온 뉴스라서 음, 셀트론 같은 경우에는 7.4%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나오고 셀트론 헬스케어는 5.72% 셀트론 제약도 5.42% 인데요. 실제로는 셀트론 같은 경우에는 8.04% 셀트론 헬스케어는 6.41% 상승한 61,400원에 마감을 했죠. 그러면서, 음, 앞서 대통령 인수직위원회가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 헬스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셀트론 사명제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바이오 헬스 한류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 윤석열 어, 정부 들어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바이오헬스 한류 시대를 여는데 아주 천병 역할을 해서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도 예전에 옛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고 어, 신고가를 향해서 갔으면 하는 어,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9시 정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